22년도 3관왕 합격생이죠. 하나도 쉽지 않은데 세 개나 하다 보니 정말 수험 초반에는 그 앱을 많이 활용했고요. 5강 내지 6강 정도를 한 1.2에서 3배? 솔직히 가장 매일 해야 될 거는 영어 단어인 것 같고. 하루에 몇 개 정도씩? 처음엔 150개씩 외웠던 것 같은데 한 놈만 패라 이런 느낌? 네. 안녕하세요, 공팀장입니다. 오늘은 22년도 3관왕 합격생이죠, 권오상님을 만나 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하나도 쉽지 않은데 세 개나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. 오상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초반에 그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. 오늘 주제가 초반 공부 습관 길들이기거든요. 오상님도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수험생 초기에 어떠셨나요? 수험생 초기에는 학원 실강을 다니면서 많은 내용을 제가 뭐 이해하거나 뭐 암기하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부 습관이랑 루틴을 잡는 데 좀 많이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. 오상님 기억나세요? 공부 초반 수공 시간이 어느 정도셨는지? 실강을 이제 수강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8시간에서 10시간은 나왔던 것 같은데 학원 수강 시간을 좀 많이 빼면 그렇게 많이 수능 시간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한참 공부할 때는 그럼 몇 시간까지? 한참 했을 때는 한 제 기억엔 12시간에서 13시간 했던 것 같은데, 근데 풍공 시간 뭐 12시간 뭐 13시간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집중해서 그 오는 공부가 더 진정한 공부인 것 같아서. 뭐. 그럼 책상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팁이 있으시다면? 일단은 열정 품은 타이머라는 앱이 있습니다. 공부 시간을 서로 체크해주는 앱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방해 금지 모드 기능이 있어가지고요, 핸드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말 수험 초반에는 그 앱을 많이 활용했고요, 제시 때는 관리형 독서실을 좀 활용을 했었어가지고 출입 자체를 좀 통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네요. 예,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의지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일단 환경이 저는 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. 그렇죠, 공부 초반에는 더욱 맞습니다. 예. 지금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. 기본 이론 강의 듣는 뭐 팁이 있다면? 인강을 기준으로 한다면 5강 내지 6강 정도를 한 1.2에서 3배 정도 듣고, 그날에 기출문제나 뭐 기출 OX 이런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그날 배운 범위를 복습하는 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론만 듣지 말고 조금 조금씩 문제를 네, 보면서? 맞습니다. 기본 강의만 쭉 듣다 보면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뭐 틀리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네, 그냥 그런 거 익힌다? 네,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기출문제는 틀리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. 방금 다섯, 여섯 강 정도 말씀해 네, 주셨잖아요. 네. 한 과목을 다섯, 여섯 강을 듣는 게 맞을까요? 네, 네. 아니면 두 과목씩 정해가지고 듣는 게 나을지? 한 과목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과목을 뭐 세 강, 세 강 듣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초반에는 과목의 좀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. 왜냐면 기본 이론 강의 취지 자체가 전체 수업을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모르더라도 그냥 꾹 참고 들으면서 하는 게 다음번에 이제 기출 문제를 혼자 풀 때나 이럴 때 많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을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뭐 월화수목금, 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공, 전공 왜 이렇게 갈까요? 아니요, 그냥 2주 내지 뭐 3주 잡아가지고 그냥 쭉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국어, 영어가 물론 좀 매일 해야 되는 과목은 맞는데 수험 초반에는 굳이 매일 해서 얻는 효용이 전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한 놈만 패라? 이런 느낌? 네. 오상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는 몇 회독 정도 하셨어요? 기본 강의는 한 번만 들었습니다. 법과목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들은 기억은 있긴 한데, 그러니까 세 번은 아닌 것 같고요. 너무 어렵다 싶으면 두 번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한 번 듣고 기출을 더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기출하면서 어차피 또 모르는 부분 찾아서 듣고 하면 되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. 네. 오상님 성적표를 공개하셨잖아요? 공개해주셨잖아요? 네, 맞습니다.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하시게 된 비결이 있으시다면? 우선은 한국사가 암기할 부분이 많은데 너무 이제 두 문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연상, 이미지화 시켜서 도식화 시키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좀 암기가 되거나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또 놓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. 그 다음에는 최대한 빈출 위주로 기출을 반복했던 것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영어 과목에서도 고득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? 네, 저는 영어가 수능 때도 1, 2등급 왔다 갔다 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었던 상태고요. 근데 생각보다 문법이 처음에는 좀 많이 애를 먹었어가지고 문법 요약 강의를 빠르게 좀 듣고 정리를 했고요.
왜냐하면 문법에서 고득점을 하지 않으면 그 영어 고득점이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법을 많이 신경 썼고요. 솔직히 가장 매일 해야 될 거는 영어 단어인 것 같고, 초반에 너무 이게 단어가 혼자 외우기 쉽지 않다면 단어 암기 스터디? 대면보다는 이제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해서 단어 암기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루에 몇 개 정도씩 외우셨나요? 처음엔 150개씩 외웠던 것 같은데. 하루에 150개요? 예, 처음엔 150개 보다가 뭐 200개 보다 이렇게 점차 양을 늘려가가지고 6, 7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영어 관련해서는 뭐 최고 무기가 어휘 아니겠어요? 네, 어휘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해서 저는. 가장 친한 뭐 후배나 지인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1년 정도의 플랜을 짜주신다면? 일단은 이론하고 기출을 따로 보기보다는 이게 묶어가지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을 다섯 과목 기준으로 한 3, 4개월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요약서 중심으로 이제 요약서와 기출을 2개월 내지 3개월,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를 1개월이나 뭐 1개월 반 이 정도 하면 10개월이요?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노베이스! 네. 노베이스여도 저는 제 생각에는 가능합니다. 10개월이요? 의지와 이제 환경이 뒷받침해준다면 뭐 나이 상관없이 누구든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오상님이 해주신 좋은 팁 그리고 조언들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오상님, 지금 공부하고 계실 초시생, 수험생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저도 그랬고 제 주변 합격생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도 합격생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그래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. 다들 불안하시니까 자신을 좀 더 다독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모든 수험생들에게 권투를 빌도록 하겠습니다. 수험생 모두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공팀장이 간다! 또 중요한 게 이 마음가짐, 정신적인 측면이거든요. 공무원 수험이라는 게 약간 마라톤이잖아요. 초반에 너무 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체력 관리도 좀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거든요. 해낼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